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퓨전 360 서페이스 명령을 이용한 카노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주요한 명령은 참조면을 활용해서 두 개의 면의 공유를 맞춰주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형상 같은 경우를 보시면, 완성된 카노 형상을 보시면, 이 형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쪽 부분만 모델링을 해서 요 선을 기준으로 미러를 해서 붙였습니다. 이렇게 붙였을 경우 이 형상이 하나의 면처럼 이어주도록 보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분석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면처럼 쭉 연결되게 보이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를 이번 시간에 학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면이 두 개의 면을 연결해서 하나의 공률이 맞는 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참조면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그것에 대해서, 참조면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유디자인, 자, 크리에이티브 스케치, 자, 프론트, 자, 카노 형상을 한번 스케치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 자, 참조 라인을 하나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라인을 자, 사각형으로 한번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미드포인트 구속을 하고요. 이 사각형을 미드포인트를 구속을 하고, 자, 얘를 자, 컨스트럭션 라인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를 한번 입력해 주도록 할게요. 자, D. 스케치 디멘전 D, 자, 스케치 디멘전 D, 자, 600, 그 다음에 가로를 5200, 자, 5200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 L, 자, 우선은 기본이 되는 라인 L 라인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라인 L. 자, 이렇게 그려주고 치수를 우선 기본적인 치수를 입력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D. 자, 얘는 2000을 줄 거고요. 2000. 그 다음에 얘는 450으로 할 겁니다. 450 지금 하고 봤고요. 그다음에 얘하고 얘의 각도는 12도. 자, 그다음에 여기를 아크로 연결을 해줄 겁니다. 자, 아크. 자, 이렇게 해서 자, 탄젠트를 맞춰주도록 할게요. 탄젠트 구속. 그다음에 얘도 탄젠트 구속. 자, 이런 식으로 맞춰주고 치수를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D. 자, 얘는 300. 그 다음에 얘는 1250으로 하겠습니다. 1250. 예, 이렇게 자, 형상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 선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은 아크로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아크, 3포인트 아크. 자, 이렇게 자,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자, 우리가 배 형상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요 부분만 해서 요선 기준으로 이제 미러에서 붙여서 완성을 하게 될 겁니다. 자, 피니쉬 스케치. 자,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가 위에서 봤을 때 형상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 선상에서 스케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옵셋 플랜 해서 자, 아까 스케치에서 보면 여기를 요 높이를 600을 줬죠? 그러니까 600만큼 옵셋 플랜을 하시고요. 자, 오케이. 그다음 요 스케치에서 배 위에서 본 형상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티브 스케치. 자, 웹에서 찾은 내용입니다.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점을 구해줘 볼게요. 자, 그래서 자, 인터섹션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우리가 스플라인으로 작업을 할게요. 스플라인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자, 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로 입력을 해줘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여기까지 치수를 480 입력해 주세요. 480. 자, 그 다음에 얘를 수평 구속 하겠습니다. 수평 구속. 자, 그 다음에 이 형상은 뭐 적당히, 그 다음에 앞쪽은 적당하게 알아서 이렇게 형상이 보기 좋은 정도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흐트러졌죠? 그 얘랑 얘가 수평 구속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얘랑 얘를 잠시만요. 자, 그래서 얘랑 얘를 이렇게 수평 구속 해주시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케이 해주시면 자, 위에서 형상이 나오는데 자, 얘를 한번 미러를 해서 형상이 어떻게 생기는지만 한번 볼게요. 자, 에디트 스케치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라인 하나 그려주시고 자, 얘를 참조 라인으로 바꿀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얘를 미러를 할 겁니다. 미러.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위에서 보면 반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반이 이렇게 생긴 형상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쪽에서 보면 자, 이렇게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론트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형상입니다. 예. 좌우가 대칭되는 형상입니다. 자, 그래서 피니시 스케치 해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무슨 선이 필요하냐면 위에서 봤을 때는 자, 이렇게 생기고요. 옆에서 프론트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생긴 새로운 선이 하나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자, 어디서 있냐면 스케치 명령에 가면 이게 두 선을 섞어서 새로운 선을 만드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치 명령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크리에이티브 스케치 명령을 써주시는데 어떤 뷰를 선택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떤 뷰를 선택해 주셔도 만드는 건 상관이 없는데 스케치 뷰를 평면을 어디든 선택을 해 주셔야 명령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케치 평면을 선택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요 부분 라이트 뷰를 선택을 해 줄게요. 자, 이렇게 해 주시고 스케치 명령에 들어오시면 자, 프로젝트 인클루드에서 자, 인터섹션 커브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인터섹션 커브라는 명령은 뭐냐면 자, 이 선을 익스트루드 시키고요. 이 선을 익스트루드 시키면 교차하는 두 개의 면이 교차하는 선이 생기죠. 그 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그 선을 구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결과를 보면 자, 이 선하고 자, 이 선을 구해서 나오는 결과물은 빨간색 선이 나오는데 자, 보시면 자,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평면에 생긴 두 개의 선을 만들어서 하나의 선을 만드는 자, 이렇게 선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생기고 자, 얘는 우리가 배 형상을 만들 때 자, 로프트 명령을 사용해 줄 건데 얘는 레일 커브가 됩니다. 레일 커브 얘가 레일 1이 될 거고요. 이 커브가 레일 2가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섹션 커브죠. 자, 그래서 얘는 프로파일이죠. 얘가 프로파일 1이 되고요. 여기 프로파일 커브 하나 그려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라이트 뷰 가셔서 자, 여기다가 자, 아크로 프로파일 명령을 하나 선을 하나 그려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치수를 자, 600 정도로 해 주도록 할게요. 600. 자,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이게 프로파일이 되고 이 점이 프로파일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면을 만들어 보는데 자, 서페이스 명령에서 로프트 명령으로 만들 겁니다. 로프트. 자, 그다음에 얘가 프로파일이 되고요. 이 점이 프로파일이 됩니다. 로프트 명령은 점도 프로파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얘가 레일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일 2가 자, 얘가 레일 2가 된다 그랬죠? 자, 레일 2가 아, 잠시만요. 레일을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자, 선택을 잘못했어요. 로프트, 자, 프로파일 1, 프로파일 2, 그 다음에, 자, 레일 1, 자, 레일, 자, 2가,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면을 만듭니다. 자, 이렇게 면을 만들고, 자, 얘를, 자, 미러를 해줄 겁니다. 미러를 해줄 건데, 자, 여기서 미러를 한번 해볼게요. 미러. 얘를 미러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요선 기준으로 이제 미러를 해주면, 자, 요런 형상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아까 제가 만들었던 면에서 보시면, 자, 얘는 지금, 자, 이렇게 흐름이 하나의 면처럼 이렇게 흘러가죠. 흘러가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한번 면을 분석을 해보면, 자, 이렇게 면이 끊기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끊기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끊기는 걸 보실 수 있죠. 이건 뭐냐면, 이면과 이면에 지금 이제 곡률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곡률이. 자, 그래서 이거는 꼭 이런 제브라 뷰가 아니어도, 자, 쉐이딩을 해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비주얼라이트 쉐이디드로 해보면, 자, 요 부분에,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얇은, 자, 선이 하나 가죠. 면이 꺾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면을 만들면 안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얘 이면과 이면이 곡률이 정확하게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어떻게 모델링을 하느냐. 우리가 참조 라인을, 참조면을 이용해서 이 곡률을 맞춰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다시 커브 상태로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률을 맞추기 위한 참조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조면을 우선 한번 만들어줘 봐야 돼요. 자, 참조면을 익스트루드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참조면은, 자, 이 선을 이용해서 참조면을 한번 만들어 줄게요. 여기 쭉 빼면, 자, 면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데, 길이는 상관없습니다. 짧아도 되고, 길어도 되고. 그거는, 자, 내 취향껏 만드시고요. 이렇게 면을 하나, 쭉 평면을 하나 만드시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얘를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로프트. 자, 로프트. 자, 로프트. 이제 요 점에서, 자, 스케치 꺼주고요. 요, 내가 만든 참조면의 모서리를 잡으셔야 됩니다. 참조면의 모서리를 잡으셔야 돼요. 자, 참조면의 모서리를 잡으시고, 자, 요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선을 살려서, 자, 레일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레일 1. 자, 그 다음에 레일 2. 레일이. 자, 요렇게만 작업을 해주시면 아까처럼 요 부분이 그냥 끊겨 나갑니다. 끊겨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뭘 해주셔야 되느냐면, 자, 프로파일 2 이면에 지금 이제 커넥티드로 되어 있죠. 얘를 탄젠트, 그러니까 이면하고 이면의 곡률을 맞춰 주시는 거예요. 이면하고 이면의 곡률을 맞춰 주셔서 자, 오케이를 해주시면,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제브라로 한번 볼게요. 제브라로 한번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우선은 좀 끊겨 보이지만, 끊겨 보일 수밖에 없죠. 이거는 평면이고 이건 곡률이기 때문에 끊겨 보이지만, 이 제브라 라인 자체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우선 우리가 곡률을 맞춘 겁니다.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자, 얘를 이제 지워 주시고요. 자, 얘를 미러에서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미러에서, 자, 참조면을 이용해서 면을 만들고 미러에서 한번 붙여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오케이 해주시고, 자, 얘를, 얘네들을, 자, 제브라 뷰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제브라 뷰로, 자, 바꿔 보시면, 자, 이렇게 두 개의 면, 참조면의 곡률을 맞췄기 때문에 얘네 두 개는 곡률이 맞아요. 그래가지고 탄젠트를 맞춰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면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두 개의 면을 곡률을 맞춰줘야 될 때는 반드시 참조면을 이용을 해주셔야 돼요. 라이노 3D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참조면이 없이 면 자체를 조인하거나 이럴 때 매치 명령으로 해서 붙여줄 수는 있는데, 얘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참조를 면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라이노도 마찬가지로 참조면을 만들어서 해주시면 면이 좀 더 좋은 면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러고 나서 다시, 자, 미러를 해주겠습니다. 미러. 자, 미러 해주시고, 이제 이렇게 미러를 해주시면, 자, 기본적으로, 자, 배 형상이 나오게 되죠. 배 형상이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이 네 개 뷰를 다, 자,
스티치를 해주겠습니다. 스티치를 해서 자, 면을 붙여주도록 할게요. 자, 면을 붙여줬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인 형상이 나왔고요. 지금 이 형상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이 안쪽 면, 바깥쪽 면이고요. 이쪽이 안쪽 면이 됩니다. 지금 면이 앞뒤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을 앞뒤로 한번 바꿔볼게요. 다시 우리가 보기 좋게. 자, 그렇게 해서 리버스 노멀 선택하시고 자, 면을 자, 잡아주시고 오케이 해주시면 자, 면이 앞뒤가 바뀌죠. 자, 이렇게 자, 기본적인 배 형상이 나왔고요. 자, 얘를 가지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윗면을 이제 한번 덮어줘 볼게요. 카누 형상에서 윗면을 한번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윗면이 덮여 있죠. 이런 식으로 카누 형상에서 한번 덮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덮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이제 위에 면이 필요하겠죠? 자, 위에 면은 자, 이 선을 가지고 이용해서 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익스트루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면을 만들면 되는데 자, 한쪽 방향으로만 가면 안 되고 어떻게? 양쪽으로 가야 되죠? 양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자, 이 부분이 면이 선이 요렇게 요렇게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면이 요렇게 생기거든요. 우린 이제 이렇게는 필요 없고 윗면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익스트루드 시키실 때 이 체이닝을 꺼주시고 해주시면 내가 그린 선이 하나하나만 선택이 돼요. 그렇게 해주시고 원사이드가 아니라 시메트릭. 자, 오케이. 자, 이렇게 해주시면 자, 면이 나왔죠. 자, 이 상태에서 자, 불필요한 면을 잘라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면을 가지고 잘라 줄게요. 자, 스플릿. 자, 스플릿 페이스. 자, 얘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 툴. 자, 이렇게 해서 자, 선택을 해 주시고 자, 익스텐드 스플릿 툴을 해 주시면 이렇게 연장이 됩니다. 연장이 돼야 잘려요. 얘를 안 해주면 안 잘립니다. 얘를 꼭 익스텐드 스플릿 툴을 해 주시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주시면 자, 면이 잠시만요. 면이 안 잘렸네요. 다시 한번 잘라 볼게요. 자, 스플릿 자, 스플릿 페이스 자, 이만 선택해 주시고요. 자, 익스텐딩 툴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에러가 뜨네요. 자, 에러가 뜨면 자, 요 스케치로 돌아가셔서 라인 자체를 마저 여기가 아니라 자, 에디트 스케치. 자, 요 스케치를 가지고 그냥 잘라 볼게요. 다시 미러를 한번 해 주고 완벽한 선을 만들어서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중에 커브가 완벽하게 있으면 좀 편하니까 요선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해 주시고 살려 주시고 자,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릿. 자, 스플릿 페이스. 자, 그 다음에 스플릿 툴을 자, 얘로 자를게요. 자, 이렇게 오케이 해주시면 자, 이렇게 잘리는 거 보실 수 있죠. 자, 이건 트림으로 잘라 주셔도 됩니다. 스플릿이 아니라 트림으로 잘라 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면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사람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을 파줘 보도록 할게요. 그것도 자, 여기서 자, 요 선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선을 자, 옵셋. 자, 그래서 자, 한 120 정도로 넣고요. 이제 이 부분을 필렛을 한번 해줘 볼게요. 필렛. 자, 필렛.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필렛이 안 되네요. 자, 디멘전이 너무 커서 그런가요? 자, 그러면 자, 원을 그려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 자. 자, D 500. 자, 그리고 탄젠트를 한번 붙여 볼게요. 탄젠트가 안 붙네요. 자, 탄젠트는 안 붙고 자, 한번 그럼 다시 한번 필렛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필렛이 왜 이렇게 크게 들어갈까요?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보도록,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를. 자,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offset. 자, 이렇게 반반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반씩. 110. 이제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다시 offset. 자, 이렇게. 자, 110. 마이너스. 110. 아, 110이죠, 그냥. 110. 자, 그 다음에 fillet. 자, 트림. 불필요한 부분 잘라내고요. 자, 잘라내고. 자, 필렛. 자, 필렛. 자, 이렇게 해서 얘는 500 정도. 아, 잠시만요. 자, 300. 300이죠? 300은 너무 크고요. 한 200 정도. 자, 자, 200 정도. 자,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엔터 치시고. 자, 지금 얘네들이 형상이 지금 막 흐트러졌죠? 흐트러졌으니까. 자, 다시 작업을 좀 한번, 다시 조금 수정을 해줘 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되면, 자, 한번 그려보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포인트로, 자, 자꾸 이렇게 에러가 뜨면, 자, 얘를 계속 쓸 게 아니라, 자, 자, 이렇게, 자, 점을 찍어주시고요. 네, 그려주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아크로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자,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얘를 필렛, 자, 필렛, 자, 그래서 250 정도 해줄게요. 250.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오히려 필렛이 잘 안 될 때는 이렇게 그냥 내가 그려주시는 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그려주시고요. 자, 스플릿. 이번에 트림을 해볼게요. 트림. 자, 이 면을 자, 뭘로 트림하는, 아, 자, 아직 잘못했죠? 자, 트림. 자, 요 선을 가지고 자, 요 면에, 요 면을 자를 거죠. 요 면. 자, 요 면. 자, 요 면을 자를 겁니다. 오케이 해주시면 이렇게. 자, 잘리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스케치다. 자, 감춰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스테치. 다시 스테치 해줄게요. 오케이. 해주시고. 자, 모서리 필렛을 줘보겠습니다. 필렛. 자, 필렛. 자, 여기는 한 35 정도. 자, 그렇게 주시고요. 자, 이쪽도 모서리 알값을 주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에는 한 20 정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20.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오케이 해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얘에 두께 값을 주면, 모델링이 완성되겠습니다. 자, 싱크는, 자, 이렇게 해서, 자, 면 선택해주시고, 자, S12 정도 해줘보겠습니다. 12. 자, 오케이. 자, 이렇게 해주시면, 자, 모델링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